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카비오사를 짤 거예요. 필요한 깍지는 윌튼팁 103번, 수술을 짜줄 국산팁 4번, 작은 꽃잎을 짜줄 윌튼팁 59번입니다. 먼저 기둥부터 짜줄게요. 이렇게 동글동글 돌려서 기둥을 짜주세요. 가운데 꽃잎을 작게 하나 이렇게 그다음에 옆으로 살짝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또 옆으로 요만큼 요 정도 간격을 띄워서 다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두 개, 네 개, 다섯 개. 살짝살짝 네일을 돌려주면서 짜주세요. 옆에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다시 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끝에 살짝 매달린 느낌으로 이렇게 짜주시면 되세요. 다음 여기 공간이 비었죠? 여기도 하나씩 넣어주세요. 짧게. 끝에 살짝 걸친 것처럼. 박으면서 너무 과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끝에 가서 걸린 것처럼. 안에 수술을 짜줄 건데요. 이 정도로 봉긋하게 짜주시고요. 동글동글하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넣어주세요. 윌튼팁 59번으로 추가로 꽃잎을 이런 식으로 짜주시면 되세요. 요 가운데 요런데도 콕콕 찍어주세요. 느낌을 이렇게 해주시고 더 넣고 싶을 때 과하지 않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스카비오사 완성입니다. 한번더 짤게요. 기둥을 짜주시고
사람들을 막아주시고. 작은 꽃잎 하나, 앞옆으로 하나씩, 옆으로 하나, 가운데 하나, 꽃이 하나 있는 것처럼 끝쪽에 다시고 하나, 양옆으로 또 하나, 가운데 하나, 또 끝에 대시고 양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부족하시면 하나 더, 이런 식으로. 꽃은 너무 규칙적으로 똑같이 짜면은 자연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다르게 짜셔도 괜찮아요. 자, 하나, 하나, 두. 꽃잎의 키는 조금씩 다르게. 여기도 하나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 여기도 하나 이렇게 넣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끝에 대시고, 하나, 키 크게, 옆으로 누이게, 여기 좀 불안하시다 싶으면 하나 더, 그리고 하나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셔갖고 좀 더 넣고 싶으시다 그러면 살짝, 그 다음에 양옆에 하나씩 또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조금씩 추가해 주세요. 또 하나, 네, 수술을 짜줄게요. 동글동글하게 짜주세요. 누르지 마시고 살짝 짜다가 부족하다 싶으신 데는 위에다가 더 이렇게 좀 짜주세요. 이렇게. 59번 팁으로 작은 꽃잎을 추가시켜주세요. 살살 짰다가 살살 놓고 급히 확 빼지 마시고 천천히 짜면서 내가 짠 꽃들을 전체적으로 봐가시면서 보면서 짜주세요. 이렇게 가운데 콕 찍어주시고 더 넣고 싶으신 데다가 살짝살짝 넣어주시면 되세요. 두 번째 스카비, 꽃잎을 이런 식으로 조금 세워주셔도 되세요. 너무 좀 처졌다 싶으시면 이렇게. 어차피 사람이 만드는 거라서 완벽하진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부족한 대로 추가시키거나 빼거나 하시면 되세요.